선생님께서 이전 1학기 때 한참 전에 연락 주셔서 10월달 뭐 이렇게 아 여기는 1년치를 이렇게 한 번에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때는 되게 이제 멀어서 제가 뭐 아무 주제나 뭐 영화에 사실 뭐 분위기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좀 밀어놓고 있었는데 방학 이제 지나고 하면서 사실 제가 이렇게 계속 몽타주라던가 뭐 이런 기본적인 그 영화의 여러 이론들은 또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시 보면 좀 달라지고 뭐 새롭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일단 모빌리티 연구 팀에서 문학자들 부르신 거서 저에서 속도를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목을 제가 문명세계를 달려준 세계 그리고 부사의 속도라고 지었고요. 사실은 그 기본적으로 이제 잘려진 세계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영화의 기본적인 언어라고 하는 이미지들을 어떻게 잘라서 배치해서 의미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몽타주 개념이 들어있고 한편은 몽타주 얘기를 하면 항상 우리가 어쨌든 세계 일부를 띄는 거고 몽타주의 핵심이 이제 클로즈업이라던가 그냥 전체에서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작은 부분인데 이제 일부를 떼어내고 또 그걸 가지고 연결해서 사실은 부분들이 어떤 의미를 만드는 구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항상 영화가 동시에 이제 그렇다면 전체를 볼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항상 그렇게 대조적인 어떤 관계로서 설정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 보이는 세계와 잘리는 세계라는 두 가지 표현으로 나눠본 배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아무래도 이제 가정에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라고 하는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완전 영화라고 하는 개념이 가까울 것 같고요. 잘려진 세계라고 하는 것은 몽타주 개념이라고 좀 제가 생각해 봤고 그리고 그 사이의 어떤 관계들을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거의 이제 스티 좀 보시면서 제가 읽고 설명드리면서 중간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스티를 참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보이는 세계와 잘려진 세계 사실은 제가 이제 완전 영화하고 몽타주를 거의 구조로서 제시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대칭 구조를 제시했던 사람은 사실 양대일 바쟁이 있었고요. 양대일 바쟁이 항상 일단 기본적 둘 중에서는 몽타주보다는 완전 영화에 초점을 맞춰서 영화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몽타주는 사실은 논리 구조 그러니까 사실은 서사를 만들어내는 컨스트럭션이라는 차원에서 무성 영화 시대에는 말이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미지들을 그렇게 구성할 수, 언어처럼 구성할 수밖에 없었고 잘라서 이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어쩔 수 없이 만들었던 어떤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과장은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 영화 넘어가면서는 최대한으로 몽타주를 배제하고 그대로 흘러가는 방식이 있는 그대로 현실을 담아내는 것이 이상적인 것을 설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 영화이고 완전 영화는 물론 완성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추구해가는 어떤 이상으로 신화라, 완전 영화에 대한 신화라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쟁의 사실 구조와 이론들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첫 번째 뭐 도이트의 바쟁을 소개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요. 조금 읽으면서 설명드리면 아직 좀 더 그런 설명을 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바쟁이 대부분 여기 지금 관념론적 진화론자라고 비판받았다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바쟁이 완전 영화에 대한 신화를 말했던 배경 자체가 영화가 이제 사운드 영화가 됐고 영화가 많이 기술적으로 그때 사실 할리우드 뭐 클래식 고전 영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 다 확립이 돼서 이보다 더 영화가 리얼할 수 없다라는 사실 되게 만족감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어떤 그 환경에 대한 기술 결정론적인 사고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쟁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지금 이제 완전 영화의 신화는 있었고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방식의 기술이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라는 뜻에서 진화론적인 측면이 있고 동시에 이제 기술은 항상 인간의 사회성이라든지 인간의 의지를
뒤따라오는 형식, 그래서 인간의 창의성, 관념적 그게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앞서 있다는 차원에서 이제 관념론적 진화론으로 비판을 받았었고, 이후에 60년대, 잘 아시겠지만, 특히 이데올로기가 정치론적 비판하는 분들은, 사실 이런 진화론, 가정의 진화론적 비판, 그리고 사실은 영화가 얼마나 물질 구조에 의존하고 있는지, 인물론적인 입장 하에서, 그리고 이제 진화라는 건 하나의 만들어진 환상이다. 진화라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기술이란 없다. 기술은 항상 선택적이 그 안에서 하나를 갖기 위해서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고, 이런 방식들도 선택적인데, 이제, 가정이 너무나 이상적인 무대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받았는데, 사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바쟁 글들을 다시 보면, 사실 바쟁은 그 당시에 지금 뭐 전술 결정론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동시에 초창기 영화들이, 영화가 예술로서 인정받고 이러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 예술들과 계속 비교를 하면서 영화를 예술의 반열로 올려놓기 위해서 영화에 대한 분석을, 영화 매체 자체에 대한 특징들에 대한 분석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관념론, 그냥 단순히 관념론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상당히 바쟁이 글을 본다면 다르게 비판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비판들 자체가 이미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비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바쟁을 좀 더 깊이 계속 볼 필요가 있겠다. 아직까지도 지금 거의 이제 100년이 다 가까운 마당에 또 바쟁 이론도 상당히 흥미롭고 새로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후대 이제 마르크스주의 철학자들 보면 지금 이제 뭐 랑시에르를 제일 많이 얘기해서 랑시에르나 바디우나 또 여기서 또 중요한 딜레즈 같은 경우들도 사실 바젠의 영향으로부터 자유주의부터 사실 아주 많이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또 이들이 영화를 너무나 좋아하고 그냥 아까 말한 이데올로기적 비판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영화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었다면, 영화가 가지고 난 경험이 제공하는 철학적인 경험에 측면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연한 철학자라고 이제 람시에르는 바젠을 심하기도 했는데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바젠의 영화론은 거의 철학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바젠의 영화론을 정말로 이제 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스테니 카벨일 것 같습니다. 스테니 카벨이 사실 이제 눈에 비치는 세계라고 또 월드 뷰드라고 해서 그 책이 있는데요. 영화의 존재론에 대한 성찰. 그래서 제가 그 영문 제목에는 The World View라고 사실 보이는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 스탠리 카벨의 책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카벨이 지금 아마도 그 바쟁의 영화론을 가장 근접해서 설명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문단 정도부터 제가 좀 보면 아무래도 시간을 좀 절약하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딜레즈, 랑시에르, 바디우 같은 철학자들은 바쟁 영화 이론과 상당히 유사하고 같은 입장이고 거의 흑교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속성이 있지만, 철학의 입장에서라기보다는 영화의 관점에서 설명을 했다면 카벨은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분석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카벨은 눈에 비치는 세계에서 많은 부분을 바쟁의 기념비적인 비평인 사진적 영상의 존재론을 비롯해서 그 영화란 무엇인가의 주요 규정들을 철학적으로 요약 개념하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카벨의 눈에 비치는 즉 보이는 대로의 세계라는 개념, 보이는 세계의 개념을 또 시작해서 바쟁이 주목했던 영화 이미지의 기계적 복제성, 그리고 그 근저에 있는 오토마티즘이라고 하는 자동 기술, 자동 기법이라고 하는 이론을 혹은 이제 측면을 초점 맞춰서 거기에다가 사실 일반적으로 몽타주이론이라고 했었을 때 딜레즈가 소개했던 이제 운동 이미지, 몽타주 기반으로 하는 운동 이미지, 그리고 그에서 또 파생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이미지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시네마 이론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몽타주 기반을 대비하려고 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딜레즈가 몽타주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딜레즈가 주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훨씬 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대비해서 그들이 오토마티즘이라고 하는 보이는 세계라고 하는 개념하고 몽타주의 개념 자체가 현실의 공간과 시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이 설명을 영화를 통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 글은 우리가 영화를 통해 경험하는 여러 속도와 현실 경험의 속도 사이의 관계를 영화를 지탱하는 두 가지 논리인 자동 기술, 아까 이제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기록되는 것이라고 하는 게 기본 원리가 유통의 기술이라고 하는 자동 기술이기 때문에 자동 기법, 자동 기술과 몽타주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고민해 보려는 좀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철학이라고 하면 너무 좀 크겠지만 네, 철학적 경험에 대한 방법론으로서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영화 이론을 실험하는 시도입니다. 이 철학자들이 영화를 사랑한 것에 의미가 있는 만큼 아까 블레드 파티 뭐 잠시 얘기했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제가 뒤에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만화 영화를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경험하는 어떤 사람들도 영화의 경우가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지금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대한 그 사이의 속도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만화 얘기하는 것은 찍힌 것이 아니라 선을 그렸다는 것 빼고는 사실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기존에는 항상 영화가 찍혔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졌었기 때문에 특히 레드 마노비치 같은 사람은 19세기에 손을 그렸던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20세기에 실사 애니메이션, 실사 영화, 21세기에 뉴미디어, 우리가 CG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20세기가 하나의 예외였다고. 어떻게 보면 항상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이런 영화 가지고 있던 자동 기법적인 측면이 본질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실사 영화, 사실 여기서 실사 영화는 실사 서사 영화지만 그 부분이 너무 초점에 맞춰지면서 오해된 부분이 있다. 자, 다시 보면 20세기가 예외였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여기 중간에 소개할 로도익 같은 사람들은, 사실 또 그 그림이라고 하는 걸 다시 돌려 말하면, 이게 찍힌 거냐, 아니냐, 그린 거냐, 그 부분만 빼면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 움직임을 계속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연속적으로. 19세기, 20세기, 21세기. 그 연속적인 그것을, 사실 19세기는 손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 손으로 기계를 통해서 만들어낸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자동 기법이거든요. 자동으로 찍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런 방식의 자동적인 연속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19세기, 20세기, 21세기에서 똑같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21세기, 제가 이제 뒤에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사실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트릭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속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얘기한 이렇게 자동적인 연속성이 중요하냐 아니면 우리가 그 연속성조차도 조작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재미가 진짜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세계를 보는 조건, 수용 조건. 여기서 이거는 지금 이제 카베를 제가 좀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중국 영화가 우리는 보여지지 않은 채로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세계의 마술적인 재생산에 대한 소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정해왔다. 자, 이제 카벨이 영화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우리는 보이지 않은 채라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건 항상 일방향적인 우리가 영화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관음증적인 내가 보는, 보지만 훔쳐보는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긴 한데 관음증보다는 더 핵심적인 부분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게 영화의 기본 전제인데요. 카벨에 대해서는 거기서 한 걸 나아가서 이런 방식을 통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계 그 자체라고 카벨 주장합니다. 혹은 우리의 형이상학적 지성이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말해온 것은 이것 이상의 어떤 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카벨은 즉 이렇게 우리가 본다는 것 자체가 세계 자체를 보고자 한다는 즉 보는 것에 어떤 조건을 전제한다고 하면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는 사실 아까 몽타주 뭐 이런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몽타주 같은 기법 적인 것 빼고 일단 영화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바쟁이 말했던 그 완전 영화 있는 그대로 기록되는 것에 대한 어떤 입장이고요. 입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있는 그대로 기록되는 것이 다 기록된다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카벨 말하는 것은 여기서 다 기록되는지 아니면 일부만 기록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록된다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이 기본적 여기에는 이제 갭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전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영화의 자동 기록의 핵심 부분
뭐 일주일 24개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서 사실 경험을 똑같이 재생산하는 것인데, 사실 이거 자체가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낸 그 자체가 실제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카메라가 기계 눈이라고 해서 내가 인간이 보지 못하는 것을 포착하는 어떤 기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전제로 가지고 있고, 그것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세계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거기서 소멸된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지금 형이상학적 기성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말해온 것, 본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형이상학적 기성이라는 것은 우리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경험은 항상 제한되어 있는 거죠. 경험은 항상 제한되어 있는데, 영화가 만약 카메라를 통해서 제시하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항상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다 커버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전체를 볼 수 있다는 조건 자체를 영화가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영화에서 판타지가 존재한다면, 영화가 판타지, 우리 판타지를, 재현하고 있다면, 사실 내용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그 판타지가 영화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판타지는 사실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어느 공간에 존재하는 어떤 세계를 존재하고, 그러니까 카메라가 사실 일종의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에 대한 시선이라는 우리의 시지각적 욕망은 사실은 되게 개인적인 것이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거 뭐냐면 이미 객관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그 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작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세계를 보는 조건, 아까 제가 보이는 세계에서 눈에 비친 세계라고 월드뷰드라고 번역이 되는 그 비유가 사실은 창 같은 거예요. 세계를 향한 창이라고 해서. 근데 세계를 향한 창은 카메라가 세계를 향한 창인데, 거기서 항상 우리가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창밖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항상 그 앞에 누가 있기 때문에 창밖인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조건으로서, 봄이라는 조건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형이상학적 이성이 도달하고자 하는 전체에 대한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카메라, 즉, 세계를 향한 창처럼 주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카벨이 이렇게 세계를 보려는 소망을 현실 속에서 가능하게 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영화다. 활동사진 영화다. 그리고 영화는 우리의 봄이라는 행위를 조건, 행위의 조건을 자동적인 것을 만들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이, 앞에서 꼭 보는 사람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사실 여기에는 사람이 없어도 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객관화된 어떤 시선이 가능하게 된 전제가 되는 건데, 본다는 조건 자체를 자동적인, 본다는 행위의 조건을 자동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 손에 세워시킵니다. 이거는 이제 정말 객관성에 대한 주장이겠죠.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영화는 현실보다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다. 사실 현실의 일부만 따서 보여주는 것인데, 영화는 항상 우리는 항상 저것을 자연스럽게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영화가 판타지로 도망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내용이 판타지라서가 아니라 사적인 판타지와 그것에 대한 책임감으로부터 구원을 시키고, 또한 세계가 이미 판타지에 의해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그거야.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또 전제는 우리가 이미 주관적인 눈으로 본다는 것은 객관이라는 것을 담고할 수 없다. 이미.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사적인 판타지라고 하는 걸 빼낼 수 없다면 여기서부터 구원되는 것은 사실 지금 말하는 거지. 기계적인 시선에서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영화라고 하는 이 지점이 바로 제가 이제 오토마티즘이라고 했던 그 자동기법, 자동기술이라고 하는 자동적으로 쓰는 기술인 거죠. 그래서 제가 세계를 보는 조건, 쓰는 조건이라고 했던 것은 기록의 이제 의미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벨이 지적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는 세계가 결국은 우리 영화 세계인 이유는 바로 영화의 오토마티즘이 자동적으로 기록하는 그 능력이 우리의 감각적 세계가 가진 제약을 뛰어넘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카벨이 지적한 대로 자동기술로서 오토마티즘은 사진과 영화가 공유하는 특징이지만, 특히 이제 무빙 피처라고 하는 활동사진 영화는 특히 세계를 재생하는 것, 영화는 세계를 재생하는 것은, 활동사진 하는 것은 영화가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영화가 가장 이상적인 지금 세계를 보는 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진의 자동기술로부터의 그 특징으로부터 영화의 특성을 일관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진적 영상의 존재론이고 가정에 제일 유명한 짧은 줄이지만 영화는 기본적으로 사진에서 왔고 사진적 영상의 존재 자체는 그것을 만들 때 인간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리얼리티가 주어진다. 뭐 미술이라든지 이전에 조형예술을 했던 여러 시도들은 진짜 같은 환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리얼리즘에 가까웠다 하더라도 그것은 유사 리얼리즘. 그리고 카메라에 의한 리얼리즘은 인간이 결과적으로 더 현실에 가깝냐 아니냐는 건 인간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현실 그 자체다. 이렇게 사실 거의 자연의 산물이라고 하는 거죠. 자연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주장을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군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사실 이제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CG도 있고 디지털로 해서 더 이상 아날로그 시기에 그런 자동적으로 찍어내는 이미지가 아니라면 이 모든 전제가 다 의미가 없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오토마티즘이라고 하는 근데 특징은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성 자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루드윅 같은 경우는 사진이라던가 우리가 기존의 매체가 아날로그냐 디지털이 이렇게 바뀌는 것은 도구가 바뀐 것이지 매체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사실 하거든요. 매체는 사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실 이제 영화의 어떤 다음 계속 새로운 시대를 넘어가는 영화 자체가 계속 새로운 시대를 넘어가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사진의 죽음 그리고 영화의 죽음 영화의 죽음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아날로그 사진의 퇴장과 영화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또 자연스럽기도 하다. 그래서 노엘 캐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영화 연구이죠. 그래서 영화는 필름이나 시네마라는 말을 쓰는데요. 필름 자체가 그 물질성을 영화라고 아날로그 필름은 물질성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부적절하고 이제는 그냥 무빙 이미지 연구로 써야 된다. 이렇게 이미 90년대 말에 주장을 합니다. 지난 세기 전에. 그리고 사실은 오늘날 이제 21세기 뭐 사실 서구의 많은 연구소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더 이상 필름이나 시네마라게 하기보다는 이제 무빙 이미지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감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그럴 정도로 우리가 문제의식이 발전해 왔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칭호는 이미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익숙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바제의 책 제목처럼 영화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무엇이었던가라는 과거형으로서 왜냐면 더 이상 아날로그 영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거형으로서 이 질문은 그저 과거의 논쟁으로만 쉽게 치부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 사실 이 과거형의 질문을 던졌던 루도윅은 그러니까 지금 영화가 사라졌다면 그럼 과거의 영화는 뭐 지금 우리가 그것 인구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뭐 과거 이미 죽은 영화의 애프터라이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영화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는 이미 가상적이고 잠재적인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인지 사실 이제 후자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연속적인 도구는 바뀌었지만 내 지금 어떤 역할이라든지 부분들을 본다면 좀 그래서 로드윅이 지금 제가 이제 방금 인용했던 카벨의 오토마티즘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제가 로드윅을 정리해서 카벨 오토마티즘을 한번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오토마티즘, 그러니까 자동 기록, 자동 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는 극복된 것처럼 보이는 영화 매체의 특성, 즉 자동 기술의 도구로서의 카메라적 성격, 카메라의 성격을 좀 더 확장적으로 생각합니다. 기계적인 것이 사실 그냥 기계적인 것이 아니고 창의적 예술을 위한 기본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 기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딱 그 어떤 물적 조건을 정확히 지시한다기보다는 되게 열려있는 그 개념이 있었고요. 있었다는 것이죠. 요건이 된다는 것인데, 카벨이 눈에 보이는 세계, 즉 전체로서의 세계가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 결국 어떻게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빤삭, 이런 창의적인 세계를 확장해 주는지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결국은 이제 대부분 영화라는 매체의 역할이었는데요. 사실 오토마티즘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오토마티즘 자체가 그냥 자동적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기계의 활동에 따른 결과이죠. 그래서 바쟁이 사실 이 부분을 바쟁도 그렇고 만약 카벨도 그렇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영화가 그러면 예술이냐? 영화는 그냥 그 기술 결정론을 반대기 때문에 이제 바닥이 아 그거 아니고 사실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 단순히 창의적인 것이 인간적인 것이 더 기술보다 뛰어나서 이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고 진정은 사실 카벨은 좀 더 그걸 명확하게 설명했거든요. 사실은 오토마티즘이 영화의 기본적인 어떤 요소인 것으로 자꾸 축소적으로 본다면 영화 예술이라는 것도 사실 불가능할 것이고 뭐 이렇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카벨이 말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따지면 오토마티즘 자동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영화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존의 우리 영화에만 있던 말을 다시 해야겠네요. 영화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말은 그것을 향해 왔다는 것. 이전의 예술과 이전의 지금 세계를 쓰는 것이라고 했다면 쓰기 위한 노력들이 예술에 어떻게 세계를 묘사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 이런 여러 가지 예술적인 조형 예술 그리고 뭐 서사 예술 여러 가지 예술들이 사실 자동 기법을 추구해 왔어요. 근데 그것을 사실 완성한 것은 이제 영화가 되는 거겠죠. 영화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세계를 지금 그 다음 주인데요. 세계를 자동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전통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전통적으로 인간 사회에 집중해왔던 어떤 베껴쓰기로서의 교육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전에 했던 사람, 이전에 모든 결과물들을 따라하고, 모방하고, 베껴쓰면서 사실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어떤 과정들이 있어요. 문명사회가 되고 이랬다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교육 시스템이 그렇고, 그에 따른 전통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만들어진 지식체계의 역할 생각해보면 아마도 지금 오토마티즘이라고 하는 것이 영화에서 구현되었지만 영화에만 해당되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술에서 대생을 계속 가르친다거나 문학이 시를 연어 쓰게 한다거나 필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우리는 전통이라는 것을 사실 새로운 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기본으로서 여겨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드윅이 소개하는 이 자동기법의 의미를 다섯 가지로 그냥 옥스퍼드 영어사전을 인용한 것인데요. 오토마티즘의 다섯 가지 정의는 첫 번째 자동적으로 되는 혹은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성질, 물질적 행위, 두 번째 기계적이고 생각 없는 일상적 반복, 세 번째 독립적으로 발생한 행위나 움직임의 기능, 네 번째 기능이지 의식 속에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사, 그리고 정상적 개인의 마음과 의지에 따라 잠재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행동, 또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심리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특히 초현실주의 미술은 하나의 기법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의인데 이것을 보면은 지금 아까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것이라고 여겨졌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토마티즘에 의존해 왔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한 오토마티즘에 대한 그 욕구가 사회적 욕구가 가장 강했던 것이 19세기로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19세기 우리가 사진적 영상 얘기 1830년대 사진이 나왔을 때 사실 그 이전에 계속 그림이 형을, 형태를, 모양을 모방하려고 했었던 것을 해방시켜줬었던 사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뭐 인쇄술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여러 방식으로 이 자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추구되어 왔었는데 사실 이제 사진과 같은 물론 그 이전에는 우리가 뭐 증기기관이라든지 자동으로 움직이는 우리 운동을 배치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같이 있었었잖아요. 그 이후에 사실 19세기는 아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자동으로 해서 정말 수치화하고 계측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어떤 그 기대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예술적인 시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다섯 번째 초현실주의 미술에서 하는 것도 얘기했지만 19세기 말 영화가 만들어진 때 사실은 대표적으로 이 지금 오토마티즘에 대한 어떤 욕구가 실현됐었던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영화 예술을 그 당시에 상업 영화든 아니면 그냥 무성 영화에서 했던 부분들은 여기에 대한 오토마티즘에 대한 어떤 개념보다는 아 이것을 새로운 매체로 새로운 도구로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 새로운 기호들로 사용했을지언정 사실 그래서 이제 20세기 아까 레포맨드 위치의 그 구분처럼 20세기의 서사 영화가 지배하게 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서사 매체로 이해되기 전에는 매체의 본질적인 특성을 본다면
보통 아침에서 오늘 이 특성 때문에 사실 완전 다른 차원의 예술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특히 다섯 번째 지금 초현실주의 미술 산의 기법이라고 했는데 미술에서 우리 인상주의 미술에서 이제 인상주의 여기 다 동물에 나오는 사람인데 마지막 거 하나만 제가 이제 모네의 지금 수련이다 같은 경우고 사실은 이 아까 말씀드린 19세기의 흐름 오토마티즘에 대한 관심이 가장 잘 들어왔던 게 인상주의 미술이거든요. 인상주의 미술. 근데 인상주의 미술은 사실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도 인상주의 미술 역시 사진의 발명과 연관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사진이 형체를 이제 곧바로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형체에서 자유롭게 인상과 사실 이건 대표적으로 이제 순간의 어떤 시간적인 재현인데요. 시간적인 표현인데 이런 것들이 시도가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뭐 이 초현실 중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만들어내고 의식적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들 말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 그걸 이제 무의식이라고 봤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정신분석이 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같은 배경이거든요. 사실은 최대한 의식을 한눈팔게 하고 거의 이렇게 무슨 최면을 하든 뭐하든 곧바로 무의식과 소통하려고 했었던 그 방식들이 일종의 자동기법의 또 특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좀 보면 인간이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과 다른 자동기법의 쓰기와 그리기가 영화가 탄생한 시기에 맞물려서 상당히 주목받으면서 특히 미술 영역에서 초현실주의란 창조행위로 이루어졌던 것은 또 한편 역시 현실주의인가 이제 우리가 다다이즘, 뭐 아방가르드 20년대의 초현실주의 선언 같은 부분들이 사실은 이 인상주의에서 못했던 부분들 영화를 가지고 실험하려고 했던 시도들인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도 사실 똑같이 계속 연결되는 것은 오토마티즘 영화입니다. 카벨은 영화를 예술의 한 후보자로 만들어준 것은 여러 오토마티즘의 전통과 맺고 있는 그 자연적인 관계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라고 영화가 이미 이 오토마티즘이라는 전통 하에서 예술의 하나다 라고 말한다는데요. 그리고 영화가 수행하는 연속된 자동적인 세계의 투사라는 기능, 그 물리적 기반은 영화라는 매체의 본질이며 그로부터 나타나는 다양한 스타일과 독창적인 테크닉은 이제 영화만의 전통된다고 주장합니다. 로드윅의 해설에 따르면 카벨은 자동기법에서 해방되기 위한 투쟁이 독창주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기법은 전통이 됨으로써 예술작품이나 매체의 자율성으로 인식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특히 현대예술에서 자동기법은 자기창조의 개념과 거리 연결된다. 그러니까 이건 매체 자체가 열어놓는 어떤 그러니까 누가 만드느냐의 중요한 게 아니라 매체 자체가 열어놓는 창의적인 어떤 영역이라고 봅니다. 사실 자동기법의 매체가 스스로 변화와 창조될 수 있는 잠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특히 자동기법에 대한 마지막 설명, 지금 방금 얘기했던 초현실주의 이것이 잘 드러난다. 당시 미술계에서 일어났던 영화적 실험들은 새로운 탐색을 철저하게 영화적인 것의 본질로부터 추구했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아방가르드 방금 후기에서 듣던 부분인데요. 특히 이 아방가르드의 초현실주의 영화 운동은 새로운 인상주의 영화로 스스로를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인상주의는 임프레셔니즘 이렇게 찍어내는 것 제가 계속 이제 찍어내는 것 오토마티즘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시에 이제 표현주의 익스프레셔니즘에 반대되는 개념이기도 했습니다. 표현주의는 우리가 막 칼리가리의 뭐 박스가 실험실 이런 영화들 보셨겠지만 현실을 되게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지금 같으면은 이제 약간 귀신의 집이나 뭐 놀이공원에 있을 한쪽 삐딱하게 막 해놓고 이쪽에 있으면은 어린아이가 커보이네 이런 거 사실은 완전히 눈속임을 만들어내는 트릭들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영화는 아니다. 그리고 과제도 눈속임은 아니다. 언급법이 눈속임의 대표적인 거라고 봤잖아요. 언급법은 실제로 공간성이 없는데 2차원적인 공간에다가 3차원적인 그 느낌을 만들어내는데 게다가 언급법은 또 경험하고 대비되어 있는 것이다. 왜냐면 언급법은 완전히 모든 것을 직선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해서 위치를 좌표화해서 공간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지 실제 경험과 대비되어 있고 현실에 대한 우리가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래서 원근법이 모든 것에 원근법을 원제라고 이렇게 르네상스의 원제라고 막 말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대표적으로 원근법은 그러니까 되게 사실적인 표현의 대표라고 보지만 이거는 이제 동소김이라고 보는 거. 그걸 또 되게 강조하면 아까 말씀드린 표현주의 영화, 표현주의 영화 같은 거. 표현주의 영화들 다 세팅이 다 막 직선 이렇게 돼가지고 동소김 만들어내는 이상한 느낌을 주는 건데 이때 이제 초현실주의 영화들 그러니까 표현주의 20년대 초반 20년대 그 아티스트들은 아 그거는 영화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영화의 본질은 임프레션이다. 지금 인상주의에도 초점받죠. 그래서 인상주의의 한 측면은 또 뭐냐면 영화는 그 자체로 조형성을 갖는다. 그 자체로 형태를 우리가 사진적 영상처럼 그대로 모방할 수 있는 그대로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조형성은 주어진 것. 근데 그거 자체는 왜곡시키지 않고 표현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상주의가 늘 여기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인상주의 이제 회화와 좀 비교해보자는 거고, 인상주의는 지금 이제 19세기 초 야외에서 자연을 그린 그림과 다르게, 그러니까 다른 이제 그림들과 다르게, 그러니까 자연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과 다르게, 즉, 여기서는 그림 속의 장소와 순간을 있는 그대로 담는,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낸 감각을, 즉, 하나의 해석이나 의미를 담으려 했지만, 사실 여기서 인상주의가 사실 이렇게 의도했던 것은 순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순간의 인상이라고 하는 것. 사실 그래서 공간적인 재생산이 아니라, 아까 공간적인 것은 대체적으로 원근법으로 공간을 지금 구성했잖아요. 원근법 아니고, 철저하게 순간적인 인상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순간이라는 시간적인 경험은 객관적 좌표나 간격에 의한 경험의 순간이 아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원근법과 다르다. 인상주의 작가들은 같은 장소를 다양한 시간과 관점에서 연작으로 생산하기도 했지만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모네의 연작을 보는데요. 같은 공간에서 다른 시간에 그 다른 어떤 인상들을 시리즈로 만들었겠죠. 그런 작품들이 지금 우리 이제 영화 인상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상주의가 사실은 영화도 그렇고 그림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그것이 표방한 것과 같은 객관적인 순간을 찍어내기 그러니까 인프레션 찍어내는 것으로 수용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지금 어쨌든 인상주의 회화를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그 원근법 이전의 자연주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항상 담았거든요. 사람은 이렇게 생겼고 저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고 지식이 담겨있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공간화되어 있는 것 같고 뭐 회색 옷을 입었으면 회색으로 칠하고 이거 내가 봐서 인식한 것을 옮기는 것이었거든요. 기존의 원근법이 가지고 또 원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경험을 잡고 억누르다는 거예요. 경험을 그대로 재현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상적으로 바꾸면서 근데 임프레셔니즘의 핵심은 사실 윤곽을 그리지 않고 윤곽을 그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걸 형체를 내가 정해주지 않고 그리고 물론 거기서 되게 과학적으로 찍어내는 인상이지만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사실 빛을 그 당시에 이제 과학적인 배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프리즘으로 뉴턴이 이게 하얀색으로 보이지만 사실 일곱 가지 색깔이고 거기다 조개선차에서 이렇게까지 해서 막 화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 실제로 그래서 인상주의에서는 꽃이 하얀 꽃이면 하얀색으로 싫어하지 않잖아요. 색깔 같은 것들 다 나누어서 찍고 대표적인 그 기법이 정묘법 같은 것 실제로 정묘법도 대표적인 인상주의 기법이었는데 사실은 상당히 표방했던 것은 객관적 그러니까 다시 말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재현은 다만 순간의 어떤 포착된 인상을 과학적으로 담아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인상주의 하나가 주관적인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주관적인 경험에 근거한 과학적인 표현이라고 할까요? 사실 그 두 개가 딱딱 잘라서 말하기는 힘든 부분들이 이미 이제 설명하면서도 드러났지만 아마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것을 그냥 객관적 순간에 찍어내기라 볼 수 있을까라고 또 이렇게 상황적인 상황에서 수용할 수 하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네의 경우처럼 이런 연작에도 불구하고 대기 원근법에 대한 강조나
얘기는 못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모르겠네요. 어떻게 나온 건지. 언급법에 대한 강조나 색의 대조 법칙의 다소 엄격한 적용은 어떤 시각적 리얼리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보다 더 자의적인 코드를 제안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제 이거 역시 지금 오몽이 썼던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그러했으나 일단 그림에서 그것이 완벽하게 객관적인 지금 이것처럼 객관적 리얼리즘을 표현했던 것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대체로 보면 이거 너무 자의적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인상주의 그림은 주관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뭐 자연주의 인상주의 그리고 인상주의가 영화로 곧바로 연결됐다라는 특히 지속이라고 하는 가만히 있는 정지된 어떤 지속된 현상과 다른 순간이라고 하는 그것을 구성한 하나하나의 순간들을 살려낸다는 차원에서 인상주의가 순간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 순간 포착하는 사진, 순간 포착의 사진, 그것이 영화로 이어졌다고 아무도 하우저 문학과의 사회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몽이 주장하는 반대로 멈추지 않는 이유라는 뜻에서 오몽은 주장합니다. 인상주의는 재현 속에 의미를 기록하면서 실제에 대한 시각적인 충실함을 균등하게 결합한 마지막 시도일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순간 속에 고정하고자 했던 인상주의 욕망은 회화 영역에서는 하나의 동일한 이미지의 여러 순간이 담기는 콜라주로 첫 번째 사진처럼 이 자코보 빌라의 발라의 잘 알려진 사진이 목줄을 한 개의 역동성 이거 왜 이런 사진 그림들을 큐비즘 사실 이런 방식 큐비즘 피카소라던가 바이올린을 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이후에는 더 많이 있죠. 계단을 이용하는 누드 이런 방식들로 시간의 여러 면이 하나의 이천적 공간에 드러나는 것이 이제 회화에서 아까 연작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의 회화가 순간을 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한 공간에 주치키는 이런 콜라주로 나타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냅사진 영역에서는 순차사진 두 번째 나와있는 그림들인데요. 여기 아마 텍스트에도 더 몇 세계가 있지만 순차사진으로 연결되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영화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사진으로부터 사진 영상의 존재로부터 우리 영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바젠도 그런 얘기를 하고 하지만 사진은 1830년대에 완성이 된 기술이고 영화는 그렇게 한 20년이 지나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관념론적 진화론적 이렇게 막 말할 때 사실 기술이 결정짓는 게 아니다. 기술 결정했으면 더 훨씬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애니메이션 기법도 있었고 사진도 있는데 어떻게 뭐 19세기 말이나 돼서 20세기 거의 다 돼서 영화가 나왔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반은 좀 틀린다고 보는 부분은 사실은 영화에서 사진은 처음 사진은 30년대 사진은 지속의 사진입니다. 앞에서 한 5-6시간씩 앉아있어요. 사진이어가지고 그때 그래서 그 사진을 사실 왜냐면 같은 경우는 아우라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거의 그냥 시간이 담겨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빛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풍경사진을 찍거나 빛이 되게 풍부한 아니면 이제 안에서 찍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그림 안으로 들어온 모습이다라는 식으로 거의 회화에 가까운 방식의 사진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영화가 나오게 됐던 사진은 즉각사진 스냅사진이라고 정말 몇 초 안에 몇 초가 아니라 몇 분의 몇 초 안에 사진이 찍히는 과정이 중요했고 그것은 이제 80년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에드워드 머이브릿지라던가 이런 사진들을 계속해서 좀 발전된 셔터 스피드가 점점 줄어들면서 스냅사진이 만들어지고 사실 스냅사진이 만들어지니까 곧바로 지금 인상주의의 그 아까 말했던 인상주의의 그 오토마티즘의 욕구가 사진으로 증명된 것이죠. 순간을 포착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전에 콜라주 아까 발라의 사진에 나왔던 것 같은 한 페이지에 이렇게 어떤 것을 사실 이게 중간은 지금 줄마레의 사진들인데 줄마레는 그걸 영화를 하는 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사진에다가 인화해서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죠. 줄마레는 사실 영화도 아니고 물리학자, 운동학자, 운동물리학자, 과학자였기 때문에 운동성을 기록해서 분석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운동을 가장 잘 포착할 수 있냐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스냅사진, 즉각사진 기술을 활용해서 찍었던 거죠.
승차적. 그래서 크로노 포토그래피가 사실 영화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 이어지는 사진 기술은 인스턴트 포토그래피하고 크로노 포토그래피라고 하는 두 가지의 기술이 되는 것인데, 사실 그 크로노 포토그래피를 가지고도 그러니까 영화를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기들의 말에 의한 말. 왜냐면 줄마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그냥 운동만 기록한 것이죠. 근데 줄마리에는 그래도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사실 그래서 카메라 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1초에 24개라고 하는 이제 영화의 규범이 되는 간격, 가장 우리 현실 운동과 똑같은 지금 우리가 이제 속도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속도 24분의 1초라고 하는 그 속도를 가장 먼저 제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 쏘면 1초에 24개의 사진이 찍히는 총을 만들었고 발명을 했고, 그 결과물이 지금 중간에 나오는 이런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이미 이제 존재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토마티즘의 연장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연속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상주의의 이상은, 인상주의 그림에서 나타났던 이상은 20년대 아방가르드 영화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추구했던 시공간에 대한 영화적 표현 능력은 의미의 기본 요소로서의 연속이나 움직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감각적인 차원에서의 경험이다. 근데 이제 20년대 그러면 우리가 인상주의, 아방가르드 영화, 인상주의라고 하는 아방가르드 영화들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해보면 뭐 베르토프나 리트만이나, 그러니까 이제 그냥 세계 속에 존재하는 속도들을 그대로 영화가 표현해내는, 그래서 그것들을 거의 도시의 교향곡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교향곡으로 이해했던 거잖아요. 음악으로 이해해서 그 당시엔 당연히 이제 거의 무성 영화로 찍었었던 것이니까 실제로 시각적으로 음악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시각적으로 음악을 구현한다는 걸 다시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 당시의 영화는 공간적인 증성이 아니라 시간적인 증성이에요. 그 리듬, 시간의 재현에 더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죠. 아까 인상주의 그림이 순간에 포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20년대 초반의 마감한 영화들이 내러티브도 없고 베르토프 영화도 막 해보고 우리는 시나리오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되게 강조하는데, 왜냐면 그 당시에도 이미 다 시나리오 영화 찍고 소사를 만들고 있었던 상황이지만 영화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거기에서 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실험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험영화 난해하잖아요. 우리가 뭐 서사도 없고 이러니까 사실 이게 주류가 될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 당연히 사운드영화가 가면서 서사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아방가르드 사람들이 영화 이제 재미없어졌다, 너무 상업적이 됐다 라면서 또 영화가 죽었다고, 그때도 영화가 죽었다고 막 했었던, 영화를 맨날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여기서 이제 노예 캐롤이 90년 전에도 그 얘기 했었는데 라고 할 때가 사실 그때 거의 발성 영화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지금 이제 아날로그 영화가 죽었다라고 하는, 잠깐 여담이지만 계속 이제 우리가 지금 뭐 포스트 시네마라 하면서 더 이상 극장 넘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또 영화가 죽었다는 얘기를, 디지털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플랫폼이 생기면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 일단은 경험하는 공간이 탈중심화가 돼서 막 얘기하는데, 한번 생각하면 지금 맨날 죽었다고 해서 안 죽은 것처럼 특히 이제 매체에 약간 바쟁처럼, 바쟁이 저는 진화론 잘 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편으로 뭐냐면 진화가 되면 그 다음 게 그 이전 걸 대체해야 되는데 사실은 영화는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포스트 시네마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극장은 변화 안 없어질 거라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한편으로 뭐 왜냐면은 옛날에는 사람들이 볼 게 없어서 뭐 비디오 나왔을 때 극장 안 갈 것 같아. 또 영화가 죽었다고 했을 때가 텔레비전 시대에 나왔을 때 항상 이렇게 이제 위기가 생기면 그러잖아요. 한 번도 안 죽었다는 것은 물론 부침은 있었겠지만 생각을 보면 사실은 매체적인 것 상당히 공존하는, 계속해서 진화되거나는 올드 매체와 새로운 매체가
우리가 영화가 나와서 미술이 위기감을 느꼈지만 미술도 남아있잖아요. 연극도 막 위기감 느꼈지만 마찬가지인 것처럼 약간 매체는, 특히 예술 매체는 공존하는, 그리고 이제 영화는 다만 올드 예술이 된다. 아니 우리가 시네마라고 한다면 서사, 20세기 서사는 좀 오래된 예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렇다니까. 그리고 극장 사라질 것 같지 않다는 게 들고. 왜냐면 또 최근에 뭐 넷플릭스 같은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이제 대체한다 하는데, 넷플릭스도 지금 서브스크립션 그 구독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시간이 부족한 거죠. 콘텐츠가 저렇게 많아봐야 내가 영화 한 편 볼 수 있는 시간은 똑같은 거죠. 나는 그럼 차라리 극장 가서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사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새로운 다음 기술은 VR이 아니라 시간을, 우리가 이제 뒤에 갈 거에서 시간을 막 크게 확장시키는 기술이 아닐까.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공간적인 차원에서 꼭 시네마를 얘기한다면,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20년대 이제 아방가르드는 손 털고 막 이렇게 실망해서 가고, 그리고 우리가 동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텔레비전 시대 이럴 때 포스트 모더니즘과 더불어서 또 실험영화 나오고, 그때 이제 아 우리가 그때 완성하지 못했던 아방가르드 이상을 다시 이렇게 얘기해서 또 실패한다고 하거든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팔포스터 같은 경우 그 실현되지 않은 욕망이 어떻게 보면 실제의 귀환 계속 나타나는 것이 영화에서 이런 영화적인 우리 기법의 어떤 욕망, 지금 말한 것처럼 자동 기법의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몽타주와 주름으로 넘어가서 앞부분에 제가 주말에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그 문단의 중간 정도부터 딜레즈부터 한번 보면, 사실 딜레즈에 대해서는 너무 다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요약적으로만 정리를 했고요. 요약적으로 본다면 일단은 시네마 이래서 운동인이지 를 설명하고, 이 말의 사진들처럼 움직임과 연습성을 기반으로 하는 운동은 우리가 지각이 작동하는, 우리의 지각이 작동하는 모델과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딜레즈가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그 운동 이미지에서 말하는 부분은 사실 이제 베르그송주의라고, 베르그송의 철학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다음 이미지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너무. 근데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몽타주를 제가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뒷페이지에서 설명이 다시 나오긴 하는데, 수평벽 몽타주하고 수직적 몽타주, 버티컬 몽타주, 그 다음 호라이런트 몽타주인데, 사실 일반적인 몽타주가, 그러니까 딜레즈가 말하는 몽타주는 우리의 일반적인 지식, 그 지각 체계의 모델로서의 몽타주, 영화가 첫 번째 버전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직선으로 쭉쭉 직각으로 떨어져 내려오는 게 우리가 만약에 인지한 어떤 순간이라고 한다면, 사실 세계는 쭉 흘러가는데 우리 그중에서 이제 1초 24번을 물론 이거 되게 기계적으로 나눈 거니까 그 4번을 멈추어서 인식하고 그것이 마치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보면, 사실 그 안에 그 인지하는 순간은 지나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지된 것, 그러니까 정지된 것, 반대로 정지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것, 으로서의 하나의 이제 지속의 순간이 되는 것이고, 그 지속이, 그러니까 베르그송에 의하면 뒤레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는 이미지.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이제 인식하는 이미지이고 동시에 세계의 모든 이미지, 세계 이미지는 계속 흘러가는데 내가 보고 난 거. 근데 내가 그중에 보는 것은 우리가 만났기 때문이에요. 어떤 경험들이 만난 것은 솔직히 지금 여기 선들처럼 멈춘 것이라는 거죠. 일단 한 번씩 지나가는 것. 그러니까 지금 아까 사실은 보여주는 것,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전제라고 하는 것이 그 틈들마저도 다 일단은 여기에서 구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베르그송이 생각했던 지각 체계가 그랬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베르그송은 세계가 완벽하게 첩첩이 다, 그러니까 채워져 있겠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건 항상 일부잖아요. 멈춰져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근데 그렇게 해서 이거를 생각해보면 흘러가는 것들을 멈춰
있다는 거죠. 근데 일주일에 24번 멈춰서 딱 보면 정말 영화 필름 스트립하고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하나의 포토그램이 하나에 탁탁탁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24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블레쥬가 이 영화 완전히 베르크 송식의 우리 지각체계의 모델이잖아 하고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개념이 들어가고, 딜레지우의 몽타주는 사실 첫 번째 몽타주에 가까운 방식이 되면 베르그송의 몽타주의 식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멈춰서, 어떤 우리가 멈춰서 인식하는. 그러니까 사실 이 멈추는 부분이 이제 아까 찍어내기라고 하는 1초의 24번 찍어내는, 찍어내서 이미지를 포착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그 기술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 자체로 경험적 차원에서 지각체계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첫 번째 운동 이미지는 사실 현실적인 어떤 흐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각을 하는, 인식하는 순간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사실은 논리적인 것이고 전혀 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다시 그 몽타주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그래서 몽타주를 통해서 통일적으로 연속되는 영화적 세계를 구성한다. 이게 디제시스를 만들어내는 시네마 1의 운동 이미지가 어떻게 영화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느냐라고 하는 지점이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사실 여기서부터 이 연속들이 둘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지점. 그러니까 그냥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는 지점들이 시간 이미지가 발생한 지점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사실 이제 이 그림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래서 딜레지가 많이 비판을 받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면 시간 이미지를 서사적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고. 근데 몽타주가 이미 끊어진 건데 사실은. 근데 이제 시간 이미지를 불연속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불연속이냐 가만 보면 서사가 불연속입니다. 서사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딜레지에 대한 비판을 특히 양시에르나 그 이후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걸 좀 정리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쪽에 그 로드윅의 타임머신이 거기 바로 다음부터 하지만 딜레지의 시간 이미지를 하나의 시공간에 닻을 내릴 수 없는 불가능한 이미지라고 이해한다면 그 운동 이미지는 실제로 정지된 이미지들이 연결성이 흘러가는 현실을 경험적으로 전하는 것이기에 진실된 이미지라고 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리자는 건 운동 이미지와 시간 이미지가 본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운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더군다나 이제 그 운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드러내져야 하는 시간 그리고 그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몽타주에서 사실 1초에 24번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빠져버리는 지점이에요. 그 공간. 이 질문은 결국 우리가 그 감춤을 통해 전체 혹은 세계를 볼 수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낼 영화를 모순되지 않게 수용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고 세계를 향해 난 창문이라는 카벨의 프레임이 사실 현실을 향해 뻗어나가는 확장적인 지점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 들어온 것을 포착해내는 인위적인 전략이라고 한다면 그 흐름을 조작하는 애니메이션은 사실 애니메이션을 생각으로 하는 건데요. 딜레지가 생각했던 사유의 대척점에 있는 데카르트식의 기계 인형과도 같은 장소에서 우리에 대한 우리의 시간 감각에 대한 비유가 아닐까 싶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여기서 그 시네마 1, 2의 부분보다는 시네마 1, 2에서 운동과 시간 했을 때 사실 시간을 서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그럼 왜 이렇게 불연속이 생겼느냐 하니까 뭐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불연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딜레지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 비판을 했던 거겠죠. 어떻게 예술의 하나의 텍스트의 구성의 현상을 예술 밖에 있는 더더군다나 역사의 것으로서 설명을 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는데 사실 그것은 이제 결국 딜레지가 서사의 구성 요소로서의 이미지와
그 이미지에서 그 몽타주하고 사실은 운동 이미지. 운동 이미지랑 시간 이미지의 드론속을 구분하는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모습이 생겼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저는 차라리 들려드릴 주룸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주룸에서는 사실 두 번째랑은 좀 다르지만 사실 거의 이렇게.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은 다음번에 가면 바깥이 되고 바깥이 같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사실 주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렇다는 의미인데 오히려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그 데카르트 얘기할 때 이제 데카르트의 직선 아까 데카르트의 직선은 원근법의 직선이에요. 원근법의 직선. 아까 원근법이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과 전혀 상관없다라고 근데 데카르트가 말했던 직선은 물질광학에서 데카르트 물질광학이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그 모델이 메인의 지팡이. 실제로 보는 것은 필요 없고 지팡이만 있으면 다 볼 수 있다. 이게 그 코기토라고 하는 도구인데 메인의 지팡이. 결국 그 코기토가 경험으로부터 유리돼버린 지각경험 혹은 감각적인 경험으로부터 유리돼버렸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히 시각적인 경험에서 근데 이제 딜레즈는 그 비판을 하면서 이게 문제는 세계는 곡선인데 이 우리의 이제 아까 말한 되게 형이상학적인 도구들이 직선화되어 있는 메인의 지팡이처럼 직선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주름이라고 하는지 곡선의 형태를 얘기하면서 이게 바로 그 아까 사실은 이제 자코모 발라의 그림 같은 경우 아까 큐비즘 얘기했었지만 인상주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그 회화들이 동시에 한 화폭에 여러 시간이 들어가고 변화되는 대조적인 어떤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 바로 그의 주름을 둘레들이 얘기하죠. 그때 이제 데카르트 시기의 기계인형이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은 사실 거의 맹인의 지팡이처럼 코기토처럼 코기토라는 건 사실 나를 하나 딱다 다시 떨어뜨려서 기계인형처럼 놓고 실험 도구로 쓰는 거가 다른 거. 실험 도구, 기계인형. 그래서 물에 넣어봤더니 떠오르더라. 거의 내가 실제로 들어가 보지 않고 기계인형 넣고 이런 방식들처럼 실험 도구처럼 활용했던 설명.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딜레즈가 사실은 곡선화 주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감각에 대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몽타주에서 빠져나온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직선적으로 잘라서 나가버리는 부분이라기보단 접혀져 있는 부분이라고 안에 접혀져 있는 부분이라고. 애니메이션은 대표적으로 이미지 사이의 간격 그리고 그 조작을 통해서 인위적인 속도를 만들어내는 장면입니다. 사실 엄밀하게는 애니메이션은 속도의 조작을 통해서 가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지금까지 살펴본 영화 움직임에 대해서 시상을 받아서 그렇지 않다. 사실 딜레즈가 그리고 시네마가 운동과 시간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은 반대로 영화 이미지가 두 가지 다른 접근법들 두 가지 다른 체계의 접점에 있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딜레즈는 주름에서 영혼과 물질 주체와 세계를 나눈 이분법에 대해서 바로 그식 겹침과 공존으로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주름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화의 몽타주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분명히 좀 이따가 아닌 것 같아요 할 수도 있지만 몽타주가 내포하는 간격은 일단 잘려나간 세계가 아니라 접혀진 세계로서 이는 영화가 세계에 대한 감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문제가 직결된 것으로서 그런 방식으로 좀 더 깊이 구체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몽타주에 대한 설명을 좀 넣었는데 이거를 기술을 잘 못해서 그냥 이렇게 요약적으로만 썼습니다. 일단 다 아시다시피 몽타주는 시간상에서 재배를 통해서 구분현실을 구성하는 법. 그래서 기호학적 관점이 있는 거죠. 각각은 하나의 기호가 되고 그 기호들을 연결 통해서 의미를 찾아내는. 그러니까 몽타주가 바쟁이 경험적인 현실의 재현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건 기호의 배열과 연결된 부분이 있거든요. 의미 생산 체계로서 우리는 몽타주를 이어붙이는 행위의 초점을 맞추면 사실은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충돌의 몽타주라고 하는 뭐 아이젠슈타인의 이런 효과들을 약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어 잘라서 붙이는 차원에서의 불연속을 포함하고 있고 동시에 그것을 가지고 의미화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로서 이제 이젠슈타인을 거쳐서 연주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몽타주, 일반적인 몽타주는 그냥 어쨌든 배열이 더 중요한 거고, 아이젠스타인은 특히 몽타주 형식을 충돌 지점에 발생한 사기의 주어지죠.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의 연속적 배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비판적인 혹은 지시하는, 이미지가 지시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아이젠스타인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왼쪽에 다시 그림이 너무 못 그린 그림이 죄송하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선을 그어보면 몽타주, 원래 기본적인 몽타주는 앞에 거와 뒤에 거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충돌하는 것. 그래서 1, 2, 3, 4호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호 뭐 이렇게 상황 건너뛰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충돌, 불연속 이런 방식이 되면서 실제로는 지속하는 시간의 흐름에서 본다면 수직적으로 끊어내는 관계, 수직적인 순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평적인 몽타주라고 하는 개념이 또 있는데 사실 바쟁이 이거를 주장합니다. 바쟁은 몽타주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었었다고 했잖아요. 완전 영화는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사실 몽타주를 되게 배척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몽타주의 개념을 조금 더 확대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순서상에 인과관계상에 수직적인 몽타주 말고 수평적 몽타주도 있다라고 말하고 일반적으로 그 충돌을 수직적으로 이어가는 것에 이해하는 데 반해서 사실 여기서 이제 그 사례들은 대부분 크리스마커의 영화들을 크리스마커의 예술 영화들을 예로 들었는데요. 수평적 몽타주라는 개념을 주장했습니다. 수평적 몽타주는 하나의 영화의 흐름 안에서 그 흐름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데 그 안에서 이미 구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텍스트가 여기 여러 개의 트랙이 있다고 한다면 텍스트는 뭔가 이미지 트랙과 사운드 트랙까지 서로 같지 않는 거예요. 예술 영화들이 많이 그렇지만 이미지를 보여주고 밑에서 뭐 말을 하거나 나레이션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보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시하거나 비판하는 방식들에 어떤 텍스트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개별적인 요소들이 흐름 안에서 다 항상 흐름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거죠. 분류 정리함을 발생해서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것을 수평적 몽타주라고 합니다. 마커 영화는 하나의 페이프로 이어지는 시퀀스에서 이런 구조화를 시도하기를 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장면 안에서 사람들 간에 혹은 뭐 이미지와 사운드 간에 어떤 구조화가 있기도 했고 어떤 때는 똑같은 롱테이크를 반복하면서 텍스만 바꾸거든 앞에 거랑 좀 다르게 보이거든 해서 계속 지속되는데 시간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몽타주를 만들어주게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서 수평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보다는 바쟁이 사실 수평적 몽타주를 이야기한 부분은 몽타주라고 하는 것을 만약 개념적으로 영화가 어떤 관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라고 본다면 그것이 꼭 잘라붙이기의 방식이 필요는 없다. 흐름을 포기하지 않고도 사실 그 사유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딜레즈가 생각했던 시간의 사유, 시간 이미지의 사유가 이 수평적 몽타주하고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야기가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아까 서사적인 차원에서의 불연속이라고 했었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이제 바쟁이 말은 수평적 몽타주다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다 그 바쟁식으로 돌아서 봤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끊어지지 않고 다시 이어진다는 그래서 이런 수평적 몽타주가 인위적인 분별, 인위적인 아니면 강요된 감각의 분별을 통해서 서사적인 의미를 부과하는 몽타주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바쟁에게 영화가 감각적인 경험의 연속성을 포기하지 않고도 비판적 메시지를 주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주요한 대안이었다고 볼 수 있는 지속을 유지하면서 몽타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몽타주를 경험적인 차원에서의 불연속보다는 개념적인 차원에서의 불연속과 관념이 나타나는 사유의 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점은 딜레즈와 바쟁이 모순 없이 만날 수 있는 사실은 시간 이미지와 바쟁이 만나고 사실
시간 이미지와 과정이 연결되는 시점입니다. 무엇을 만나시는지 모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영화 이미지는 세계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세계라고 인식하는 것을 인식하는 방법 그 자체다. 사실 이제 딜레즈가 영화에서 우리가 제가 초록 부분에서도 잠깐 썼던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딜레즈의 뭐 사유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다른 부분에서도 썼던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화가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바르트가 하는 거죠. 사진은 우리가 사색의 장벽이지만 영화는 사색의 장벽일 수 없다. 이게 멈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부분일 수 있죠. 근데 사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멈춰지는 것,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뒤틀리는 순간 사유가 발생한다고 블리즈가 말했지만 그 사유를 서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지금처럼 사실 영화 이미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흐름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딜레즈가 사실 뭐 관념, 그 사회의 능력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그 스피노자식의 관념으로서 영화가 생각을 준다는 건 생각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하는 방법을 준다는 것. 영화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같이 던지기 때문에 해석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라는 사회의 영향을 같이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서 몽타주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주름에 가까운 것, 적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고 사유로서 주름은 물질과 영혼의 구분, 안과 밖의 구분, 시간과 공간의 구분을 또 하나의 연장선상에 놓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각 주체는 외부의 자극을 선택하거나 걸러서 인식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리고 아까 이제 어차피 세계를 향한 창 우리가 보지 않을 때가 많겠지만 사실 그 선택되지 않는다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감춰놓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세계를 향한 창을 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 전제 조건으로서 기능한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영화의 에디팅은 커트라기보다는 접힙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야기 해봤고 사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애니메이션과 속도의 미학으로 되는데요. 다음에 조금만 표를 보내주시면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이 없어졌던 것 같아서 제가 선생님들을 지치게 하는 것 같아서 네, 보면 사실 아까 이제 이 인상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인상주의가 표현주의랑 다르게 초현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대표적으로 엑스텐이 그 아방가르드 인상주의 영화들에 대한 옹호자였어요. 그래서 뭐냐면서 영화 자체는 아까 말했던 작은 기법으로서 조형 그 자체를 조형적인 능력, 자동 기록 조형을 형태를 자동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비슷한데 사실 과정이 없이 연결성 그대로 아까 자동 기록이라고 했었던 것인데 우리가 이제 지시적인 의미가 있죠. 그랬을 때 사실은 앱스탱은 조형성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기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제 거의 기계의 지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화가 기계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되게 지성을 작동시키는 것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동 기록 얘기 잠깐 했었지만 사실 그때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은 프로타주라고 해서 뭐 동전 같은 걸 이렇게 하거나 달콤한이나 정말 거의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놓고 결과를 자동적으로 내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가장 이상적인 것이 영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영화가 사실 그 조형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조형성을 통해서 이제 클로즈업을 하는 것을 시간적 확대로 공간적인 확대를 넘어서 시간적인 확대라고 사실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적인 확대를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영화가 일반적인 경험의 우리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 영화가 서스펜스, 어떤 기존의 우리 그 경험들을 되게 극단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사실 그 드라마틱한 표현이 대부분 이제 슬로우 모션. 빠른 거는 타임랩스가 되겠지만 슬로우 모션. 시간상의 클로즈업, 슬로우 모션. 공간상의 클로즈업, 아까 지금 얘기했을 때 비슷한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앱스탱은 이 모든 기술들을 영화의 본질적인 기계적인 어떤 역량으로 보고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드라마에 편하려고 했었는데 이때는 사실 당연히 또 구성영화 시대. 그러니까 이제 이걸 최대한을 많이 효과했지만 바젤은 사실 그런 것들 싫어했어. 이거 다 기계를 너 가지고 너무 트릭을 만들어. 내가 실제로 감동받지 않았는데도 슬로우몬이 나오면 감동을 하는 것처럼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조작적인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바젤은 상당히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스톱모션, 슬로우모션보다는 스톱모션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그 것이 여기 피카소 그림이 나와있는 영화를 이건 건너뛰기 가지고 왜냐면 중간중간에 지금 말씀 여기 쓴 것들은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뭐 이게 속도를 표현하는 거, 음악적인 표현이다라든가 그리고 지금 뭐 클로즈업은 시간의 확대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나왔고요. 그래서 영화의 조용성은 당연한 거고 그것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면 아까 말한 표현주의적인 그런 게 아니면 시간의 흐름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 다 기계 능력으로서 그것을 영화라는 기계가 인간의 지성과 겨룰 수 있는 자신만의 탐구 방법이다 라면서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기계의 지성이라는 것을 초점을 맞췄었어요. 근데 그렇게 아방가르드 영화인들이 이미지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클로즈업을 자주 사용하고 영화의 지성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해서 리듬을 만들어내면서 영화의 독특성을 실험했다면 바젤은 영화의 시간, 즉 지속 속도 역시 주어진 것으로 보았다는 점이 차별화됩니다. 그래서 그 역시 영화의 특별한 시간 조작을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스톱모션이라는 영화의 운동성을 부여하는 원리 자체와 소통하는 기법, 거기까지만 사실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톱모션은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인데요. 사실 정지된 것들을 쭉 늘어놓고 연속 재생을 통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아까 기존의 그냥 영화는 그 간격 자체가 이니까 그 자동 기록인데 이미지가 자동적으로 기록되는 것들 연속성이 자동적으로 기록되는 것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간격의 어떤 이미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하나의 표현성을 가지는 이미지들로 남는다는 것. 그래서 그 스톱모션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바젤은 상당히 흥미롭게 생각했었고 그 영화가 사실 여기 하나 잠깐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의 스톱모션 기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현상의 진행을 자연시각의 법칙에 따라 포착해 낸다는 점에서 영화적 지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지각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바젤은 이러한 애니메이션 기법이 어떻게 시간을 정지된 순간으로서가 아니라 지속과 변화로서 보여주는지 기본 원칙이라고 보았던 방식입니다. 잠깐 이제 이 링크를 보여드리긴 할 텐데 먼저 정리를 하면 피카소의 신비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1965년에 클루조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였고요. 이 피카소의 신비를 바젤이 소개하면서 이거 정말 말 그대로 베르그송적인 영화다. 그리고 우리가 베르그송적인 영화라고 얘기하면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 사용된 이 영화가 기존 예술 영화들과 같이 프레임을 없애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시간을 공간상의 배열을 넘어서 변화가 그 자체로 보일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바젤이 여기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은 여러 다른 예술 매체와 비교했을 때 회화랑 연극이랑 특히 회화나 연극 같은 경우는 공간 예술이잖아요. 공간 예술이라고 해서 사실은 프레임 안에 딱 그 공간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연극은 무대 위 이런 식으로 딱 제한된 공간을 제시하는데 영화가 시간 예술임은 사실 공간적으로도 증명이 가능한데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공간은 항상 확장적이라고 프레임 자체가 끝이 아니라 우리가 프레임 넘어가 있다는 걸 상상합니다. 이거 자체가 이제 영화적인 아까 그 기록 열려진 창이라고 하는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저걸 딱 보고 사실은 공간을 확대하지 않으면 서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거의 보이지 않는 사람이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확장성, 그 공간의 확장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이제 바젤에게는 디제시스라고 하는 영화적 세계 그리고 그 영화적 세계가 현실
것과 같은 보여줄 수 있는 건 항상 이뿐밖에 아니지만 우리는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 영화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뭐 사실 그림으로 이어진 것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은 그 프레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인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드레즈가 과장이 사실은 일반적인 회화처럼 프레임 안에 딱 보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심적인 예술이라고 하고 원심적인 예술이 영화라고 하거든요. 확장 공간 확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원심적이면서 동시에 시간을 공간상의 배열을 넘어서 변화 과정 그 자체로 보여줬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다른 작품과 피카소의 신기사에는 그냥 완성도 차이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창작 중인 모습 그 자체가 여기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은 네, 사실 그 구하기가 힘들어서 유튜브에서 좀 찾아보면 약간 일부만 우리가 이제 올려둔 것이어서 조금 뭐 자세하진 않은데요. 이게 약간 설명을 드리면 다큐멘터리고 이 사람이 필름으로 만들고 이제 아마 우리 사람이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제가 피카소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때 하면서 그래서 그리 있는 장면을 그대로 찍은 거거든요. 근데 55년 작품인데 클로조가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는 흑백으로 찍고 사실 그림을 딱 보일 때는 컬러로 하고 여러 가지 나름의 여러 표현들을 사용하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그림들은 피카소가 진짜 자기 그림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들을 뭐 다시 그리거나 이런 건 아니고 영화만을 위해서 그린 거라고 하고 이후에 다 그냥 폐기한 없는 그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바진 생각하는 것은 영화 자체와 이 그림이 되게 동일시될 수 있다는 건데 다음에 그 타임랩스나 슬로우모션 반대가 이게 타임랩스 생기잖아요. 패스트 플레이 뭐 이런 게 아니고 스탑모션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쟁이 생활 때는 타임랩스 이런 거는 정말 왜곡이다. 시간을 왜곡. 근데 이거는 여기 안에 사실 이 과정 속에 그림이 완성되는 과정이 그 안에 다 담겨 그렇게 볼 수 있지 본질적으로 시간성을 띈 영화적 볼거리가 드러난다고 하고 이건 사실은 보셨지만 그냥 스탑모션이어서 되게 초기의 애니메이션들이 이런 라이팅 스케치처럼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 다 그냥 스탑모션으로 했었던 애니메이션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영화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을 그냥 가지고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순전한 기다림과 불확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그게 나타난다고 하고 과정에게 애니메이션의 의미는 일반적인 스톱모션의 이해와는 다르게
즉 잠재적으로 독립되어 존재하는 어떤 그림을 뒤늦게 움직이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그림들을 쭉 연결해서 그것들을 이어져서 만들어낸 이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여기서처럼 이제 우리가 아까 자동적인 연속성, 자동적인 기록된 연속성이 여기 만들어진다는 것은 특히 이 영화에서 아까처럼 어디로 갈지 각각의 이미지를 어떻게 결정되어서 들어가 있는 반격이 정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카소가 내가 그리는 것을 보여주는 순수하게 즉흥적인 어떤 작품들이 나온다라는 차원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 자체의 변화, 더 정확히는 그림의 변신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에서 형태가 형태를 낳는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현실 속의 시간의 흐름이 영화의 시간으로 포착된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그럼 사실 여기서 이제 좀 비교하는 다른 애니메이션들은 뭐 로만 맥러렌이라든지 아까 제가 잠깐 그 아바마드 이후에 추상 영화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추상 영화들이 그냥 막 이미지들 가지고 시간성 표현했던 거 이런 부분들과 이걸 되게 유사하다고 보면 이게 여기서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젤은 이와 같은 스톱모션을 시간의 민카제라는 시간 영상은 일종의 추상효과지만 이건 매혹과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몽타주된 시간은 추상적이고 직접이나 상상적이고 장면적이고 촬영 시간도 실제적이다. 모든 영화는 몽타주로 시간을 자유롭게 조각내는 토대를 두고 있다. 하지만 모자이크 조각 하나는 초당 24개의 이미지의 실시간적 구조를 간직하고 있다. 클로즈는 과학 영화에서 식물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듯 확고히 만개하는 묘기를 죽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다. 그리고 타임랩스 같은 것도. 그리고 그는 감독으로서 시간을 멋지게 몽타주어야 할 때를 잘 느끼며 알고 있어 실제 시간, 지속 시간을 왜곡하지 않고서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이유도 아닌 다큐멘터리 성격을 두고 이렇게 넘어가시죠. 그들 앞에 소개한 인상주의 회화의 연작들의 경우가 아까 이제 수련 연작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이 순간을 담아내려고 하는 차원에서 어떤 회화의 한계를 보여주었다면 피카소의 심리가 증명하는 것은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영화뿐이라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비슷한 단속적 이미지들이 지속되는 듯한 시간상의 사실성을 갖도록 할 수 있었고 이것이 결국 지속 과정 그 자체라는 앞서 영화의 몽타주가 알려내는 것이 아니라 저거 감춰놓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시간의 몽타주도 새롭게 해놓고 있을 것이다. 바젤은 피카소의 심리와 같은 스탑 모션이 오래된 예술들이 고착했던 한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준 부분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응원했다. 앞에서 봤던 발라나 큐비니스트들이 하나의 화폭에 그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다른 순서의 이미지들이 영화에서 이미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있었다는 것을 이 베르드 송적인 영화는 눈으로 보여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나 말의 사진에서처럼 그 관객들을 이제 대분해서 찍어내는 것이 영화라는 기계의 힘이라면 그것을 재생하는 속도 역시 기계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을 것이다. 정상 속도의 재생이나 슬로우 모션은 그래서 이제 아까 슬로우 모션이라든지 타임레스를 다른 것 비판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보면 제가 좀 결론을 못 내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1초 24개라는 게 우리가 경험에 맞춰져서 가장 운동을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속도라고 보았지만 이거 되게 아날로그죠. 사실 기준이거든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는 아까 제가 셔터 스피드를 얘기했었지만 사실 그것 자체가 물론 이제 굳이 비교를 하면은 셔터 스피드가 이 당시 아날로그는 우리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부터 이 액션에 따라서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고 디지털은 계산적인 시간이라고 하게 돼요. 디지털 이미지는 계산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미지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경험적으로는 그 차이를 잘 모르겠다는 게 우리가 이제 항상 아까도 디지털이라고 해서 뭐 아날로그랑 다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거죠. 그래서 속도의 조작이 어떤 것은 속도 조작이고 1초 24는 속도 조작이 아니고 이것이 아닐 것이다. 근데 사실 이 스탑모션은 당연히 이게 여기서도 각각의 이미지들이 1초에 24 이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안에 시간을 담아냈다는 어떤 의미가 컸잖아요.
정밀하게 말하면 아재인이 갔던 부분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단순히 1초 24 이런 어떤 기계적인 속도 간격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그 다음 문단인데요. 기계적 조작은 언제나 기술적인 지식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어떤 경제적인 논리와 함께 영화 기술의 진화론을 이끌어가는 손이었는데 예를 들면은 디즈니가 이제 애니메이션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가장 완성도 있는 뭐 거의 40년대 30~40년대 완성도 있는 작품들을 38년 뭐 스노우와이트 백설공주 이러면서 그 완성 거기서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이제 그리고 2차 대전이 넘으면서 완전히 애니메이션의 어떤 왕국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미국 애니메이션에 도전했던 70~80년대 일본 애니메이션들을 보면 화면을 둘로 나누어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속도를 두 배 올리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속도를 늦춘 거죠. 두 배 올리는 게 아니라 2분의 1, 2분의 1이죠. 그래서 1초에 12프레임만 보여주는 그 사실 프레임 하나를 둘로 나눠가지고 이제 트릭을 쓴 것이죠 실제로는 왜냐면은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에서는 항상 중요한 것이 노동력이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 이 순서가 애니메이션 뒤에 보여드릴 건데 거의 이제 1초에 12개짜리 프레임이 그때 일반적인 일본 애니메이션의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도 자체는 사실은 1초 21인데 12프레임인데 실제로는 24개 그림이 지나가는 방식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볼거리를 애니메이션 포함시킬 수 있다. 사실은 디즈니보다 훨씬 디테일도 많고 이때 이야기가 사실 일본 애니메이션이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그걸 다 담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림의 깊이 혹은 무게감이 다르게 느껴진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속도를 가지고 제가 간격과 속도의 부분이 결국은 이게 아날로그 이미지와 디지털 이미지와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디지털 이미지가 항상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속도 정확한 정해진 속도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하나의 셔터를 누르는 순간부터 꼭 필요한 어떤 최소한의 속도라고 하는 부분이 사라진 이미지이기 때문에 디지털 이미지가 잃어버린 것은 공간성이 아니라 시간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공간적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디지털 이미지도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우리구나 이건 이렇게 공간을 지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경험적으로는 아날로그 이미지나 디지털 이미지나 똑같고 또 특히 디지털 이미지가 표방하는 이미지가 아날로그 이미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날로그와 구분 불가능한 어떤 이미지였기 때문에 사실 공간적인 것을 디지털 이미지를 구분하기 힘들다. 오히려 이제 시간성의 상실이라고 디지털 이미지를 평가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사실 조금 비교하지 않으면 힘든데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대신 그 디지털 이미지가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간성을 상실 때문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뭔가 상실된 시간에 대한 노스텔지어 때문에 슬로우 시네마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 견뎌야 되는 시간, 막 이 안에서 3시간, 막 5시간, 6시간 이렇게 견뎌야 되는 영화들에 대한 어떤 실험이 혹은 뭐 그 선언이 실제로 향하는 곳은 일반 상업 영화의 부분이 아니라 이 현대의 속도. 계속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경험하고 싶어 이건 그냥 확대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이걸 계속해서 나누고 싶어라고 어떤 이렇게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욕구가 영화 속에 반영되는 지점으로서의 반작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물론 당연히 영화가 그 애니메이션 영화가 그렇게 보여지면 조금 조야한 이미지가 나오기도 하고 늦게 플레이하는 것이 일종의 트릭이 돼서 현실보다 우리가 가장 현실의 운동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사실 두 배로 늦은 거잖아요. 이게 일종의 트릭인데 사실 이제 SF 영화들에서 옛날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은 그 우주 신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미니어처였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미니어처로 해서 찍은 건데, 미니어처 확대해서 찍은 건데
그걸 보면은 그걸 실 속도로 실제 속도로 돌리면 가벼워 보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인지는 모르겠지만 질량 때문에 가벼워 보이고 이게 미니어처럼 티가 나기 때문에 그걸 느리게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말을 이 속도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시네마토그래프 그 리미에르 때 영화들 보면은 사실 그때 좀 속도가 빨랐다고 그래요. 좀 빨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막 사람 같지 않고 막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냥 그런 부분들이 속도의 어떤 조절에 따른 부분이었는데 일본 애니메이션을 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어차피 디즈니도 다 노동력의 결과였고 착취를 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였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우월하다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변화 가능한 속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모든 것을 다 정보로 각인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이 것들이 결국 의미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사실 간격과 이미지, 정지된 이미지들에 초점 맞추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들 사이의 속도가 아주 중요한 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제가 보면 이것은 이제 그래서 아까 일본 애니메이션이 1초에 12개의 이미지를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최근에는 그래서 막 1초에 60개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내가 돼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이거 위에가 1초에 12개짜리 이미지고 밑에가 60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댓글들을 쭉 보면은 아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을 고르셨군요 막 이렇게 써있는데 저는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 어쨌든 그 해상도 네, 확실히 밑에 있는 부분들이 더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걸 다시 생각해보면 이게 결국은 완성도와 해상도에 따른 완성도의 문제라고 보면 사실 우리가 해상도를 조절하는 여기서 지금 속도를 조절이라고 했지만 사실 결국 해상도 조절이라고 많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해상도 조절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처럼 나 극장에 안 가고 집에서 볼 때라던가 핸드폰으로 볼 때라던가 그러니까 사실은 탈 시네마, 포스 시네마적인 현상과 그 디지털 영화의 한 특징이면 포스 시네마적인 현상과 큰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 사실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있어도 사람들이 블루레이라던가 더 좋은 화질과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고 대신 이제 그것을 극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새로운 영화 사랑하는 방법의 새로운 모델로서 수집을 하게끔 만드는 방식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실제 가장 좋은 화질과 고급형의 화질이라든지 이런 어떤 혹은 넷플릭스 같이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지는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 사이의 갭은 사실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좁혀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수집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고 이미 변화된 어떤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스피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험적인 차원에서 스피드를 구분하기 저는 이걸 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너무 차이가 분명하냐 그러면 경험적으로 다릅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제 스피드 자체의 의미보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차원의 스피드 간격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1초 24라고 하는 것이 그 가장 아날로그적인 움직임에 가까운 어떤 것이라고 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이제 해상도 그리고 해상도의 문제라고 하면 사실 여기서는 거의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산된 속도라고 하는 일종의 가상적인
어떤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사실 이렇게 자유롭게 속도 조절을, 물론 애니메이션 말고도 이제는 모든 영상이, 그러니까 이제 애니메이션 이걸 가지고 보여드리는 모든 영상이 결국은 해상도 조절을 가지고 이제 유통이 되고 있고 경험되고 있는 차원이라면, 이제는 이 간격, 그 안에서 우리가 간격들을 디지털의 어떤 가상적인 영역과 또 아까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는, 모르겠네요. 이게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 건지 솔직히 말해서 저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이랬다가 또 저렇게 생각하면 저런데 결론이 사실 좀 안 났었어요. 지금 결론은 작업 중이라고 여기 제가 써놨는데요. 그냥 인위적으로 연속성에 대해서 항상 만들어내는 작업에서 봐서 우리는 지속과 변화의 이중장치들을 통해서 세계를 향해 난 창문이 그 결과를 가장한 시선 속에 감춰버린 잘려나간 세계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보았고요. 몽타주가 영화라는 확장적 세계에 인위적인 무언가를 감추는 주름과도 같은 것이라면, 아마도 그 흐름 속에서 영화가 감추는 것은 그 사이에 진짜 물리적인 간격이 있다는 것을 감춘다기보다 그 간격들 사이에 이제는 이제 디지털 시대, 그리고 아날로그 시대의 중요한 문제처럼 그 간격들 사이에서 이미 발생한 속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속도는 속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 자체, 사실 그 속도가 조절 가능하다라는 뭐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좀 긴 시간 동안 갑자기 결론 없는 결론으로 마무리 하기에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발표를 장시간 동안 해주시고 선생님께 좀 박수 좀.